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생활 속에 많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의 한 마술사가 마술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또 대면 개학을 한 고등학생들이 예방수칙 랩을 선보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개의 네모난 칸에 휴양지, 캠핑장, 케이크 등 다양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요즘에 가고 싶은 곳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울산 마술사 신현재 씨가 생활 속 방역을 독려하기 위해 영상으로 준비한 마술. 각자 원하는 칸을 고르고 지시에 따라 이동하는데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칸을 지우다 보면 마스크 하나만 남습니다. 지금 거리에도 보면은 마스크를 끼지 않고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거리 두기를 유지를 하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5명이 모여 코로나19 예방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려면 마스크는 하고 가. 감을 교환주려면 헌혈이 최고야. 학교에서 감염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인기 있는 장르를 골라 친구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또 유행이 랩이니까 이제 랩을 넣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더 집중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육당국도 함께 배려하며 코로나를 이겨내자는 릴레이 응원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사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들의 노력에는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